왜점 보러 왔어? 점이요? 왜 무당이 왜이 말을 하냐면 엄마한테는 크게 뭐 근심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물어보는 거야. 그 말은 연꽃님 추천 돼서. 엄마가 아저씨하고 이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뭐 취업을 못해서 뭐 앞가림을 못해서 그렇게 되게끔 막 심각하게 뭐 엄마한테 거머리처럼 엄마를 막 돈을 빼먹고 그런 타입으로 들어오지를 않고 아이들이 아직 아이들이 내 아까 그러니까 앞길을 갈 시기가 안 돼서 지금 이 시기가 어중중해 있어서 엄마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막 남들처럼 막 27, 28 됐는데 직장 생활을 막 못하고 막 심각하게 들어오지를 않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엄마하고 아저씨하고 결혼을 하셔서, 결혼을 하자마자, 엄마네 두 분이 다 자수성가로 이 돈을 벌러 뛰어나왔어요, 세상에. 그렇죠. 제 아기들 어릴 때 일을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랑 엄마랑 내 가정을 두 분이 정말로 자수성가를 하면서 일으켜 올렸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길을 볼 시간도 없었고 두 분이 그냥 놀 시간도 없이 앞만 보고 애들 키우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엄마는 결혼을 잘하셨네. 그래요? 그 말은 아저씨가 바람을 펴서, 여자의 속썩이고, 노름을 해서 금전을 파탄을 시키고, 뭐 돈을 못 벌어 와서, 뭐 엄마가 바깥에 남들처럼 돈 벌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두 분이 바르게, 바르게, 지금까지 오셨다고 해. 맞아. 근데 엄마, 엄마 상가 있어? 상가? 건물. 공장? 건물. 공장이 공장. 공장. 그러니까 엄마 거야. 그 네. 말은 엄마가 그 상가에서 엄마가 뭘 해? 장사를 해? 상가는 다른 상가에서 제가 편의점 편의점. 근데 그게 편의점도 안 되게끔 보이지가 않아. 맞아요. 꾸준히 회전이 잘 된대요. 미니스탑인지, GS인지. 그건 아니, 이마트 24예요. 그니까 GS, 이마트 24 편의점. 24. 어쨌든 간에. 근데 계속 잘그 되나요? 터가 들어가서 엄마가 지금 날까지 손님이 없어서 깡친 적이 없대요. 편의점은 되게 사람들이 보면 장사 잘 돼. 저게 무슨 점이라고 막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안 그래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장사 안 돼서 3년을 못 버티고 그 업계에서 그 업종을 바뀐 사람이 꽤 많아. 저 동기한테 하나 접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엄마가 이 터는 들어가서, 내가 봤을 때는 회전이 잘 되게끔 들어와.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뭐를 하려고 폼 잡고 계시는 거야? 또 하나 뭐 하려고? 제가요? 제가 다른 걸뭐 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재계약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거 이마트 24가 5년마다 계약을 해야 이거 돼요. 여기 말고 딴 데로 가서 할까 생각 중인 거야? 아니요. 다른 데 가진 않고 맨이 자리에서 상호를 좀 바꿀까? 다른 데로 바꾸는 게 낫겠는지 안 그러면 이 상호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나을지 내가 이렇게 그게 좀 물어볼게요. 이거를 하시고서 손해를 보셨나요? 손해는 안 봤어요. 근데 돈을 두못개 벌었다는 소리 못 하는데. 이 자리 지금 하고 있는 자리는 괜찮아요. 근데 왜 바꿔? 근데 좀 뭐라 하지? CU나 GS가 좀더 편의점은 사람들한테 인식에는 좀 그게 더좀 좋고 넓고. 근데 브랜드가 나는 그렇게 썩 내키질 않는데. 그냥 그대로 재계약을 이마트 24로 해요?
나는 그렇게 썩 내키지가 않아요. 내켜야 그게 엄마가 옮기세요. 그냥 턱 안 좋아요. 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세요.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되게 따뜻하게 들어와, 터가. 그러니까 상호도 다른 걸 안 바꾸고 그냥 이대로 하는 게 더 나아요. 왜? 내가 몰라서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야, 오히려. 아니, 근데 그 5년 계약이 끝나면 이렇게 다시 바꿔야 돼.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회사 바꾸면 이제 아니, 회사를 바꿔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24시간 그 지금 이마트 24시간을 하면서 5년 재계약을 하면서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냐고. 그거는 아니잖아. 그럼 내비둬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회사가 우리한테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줄지 거기에서 이제 그걸 좀 GS가 GS나 CU나 7-11이나 이게 오늘 계약이 끝나면 거기에서 이제 그걸 좀 챙겨주거든요. 가게가 되게 넓으네. 그렇게 안 넓은데. 어쨌든 간에 나는 그거 별로 안 옮겼으면 좋겠어. 그 자리는 그냥 그대로 하고. 그 회사도 안 옮겼으면 좋겠다고. 아, 그래요? 옮기라고 자꾸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 옮겼으면 좋겠다고 나는. 그래요? 그거를 옮겨놓고 회사를 옮겨놓고 엄마가 그냥 뭔지는 모르게 답답함이 들어올 것 같아. 아, 옮기면? 그 회사를 바꿔놓고. 아, 회사를 바꾸면? 뭔지는 모르게 좀 답답함이 들어올 것 같아. 한 번 더 재계약을 해라. 나도 모르게 지금 그래. 아. 한 번을 더 재계약을 해라. 해놓고 나면은 그때 옮겨도 옮겨라. 지금은 아직 그 시기가 아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하는 게 맞나? 알겠어요. 됐지? 네, 그거는 그렇고 그리고 제가 저기 평택 쪽에 지금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개발이 난다 하면서 지금 한참 오래 지났는데 언제쯤 개발될지. 땅이 허술하게 들어오는 건 뭐야? 그 말은 밑에가 가꿔지지 않았냐는 거지.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밭같이 그러니까 밭같이 풀이 잔뜩 있는 것처럼 들어와.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이런 그 도로 막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풀도 막 있고 흙도 잔뜩 있고 그렇게 있는 걸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맞냐고. 논이에요. 논을. 그러니까는 논을 그러니까 붙이고 흙 있고 있어요. 그렇게 있게끔 들어. 나는 그거 내비뒀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뭘로 됐든 간에 묶여가지고 그게 재개발이 된다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려요?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좀 걸려요? 지금 당장은 안 되겠고. 근데 그게 한 배로 막 이렇게 그게 그 할 수는 있어요? 난 그건 남겨두면 둘수록 그게 엄마한테 한 몇 년 정도 난 기다려. 5년. 5년? 그 부동산 소개인 분은 뭐 한 이제 뭐 한 뭐 몇 년만 기다리면 된다고. 그 몇 년이 5년이 될 수 있겠지? 나는 그렇게 들어와. 근데 보상은 잘 배로 할 수 받을 수 받아요. 있는 건가요? 충분히 받아요. 그게 막 구석에 처박혀 있고 막 그렇지는 않게 있고 그렇진 않아요. 막 구석에 처박혀 있게 들어오질 않고 막 가운데처럼 가운데처럼 엄마네 땅이 있는 걸로 들어오고 그 옆에서 누가 이렇게 덩어리로 같이 묶여서 재개발하고 나면 엄마한테는 괜찮게 들어와요. 그래요. 그것도 됐지? 기다리는 중이긴 한데 그리고 우리 남편 지금 스팀 세차장 하고 있는데 그게 신랑은 되게 착해, 성실하고.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내가 점을 잘못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셨어요. 남편이요? 응. 아니 그러니까 이 힘에 이제 붙이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뭐 그거를 누구한테 하니까. 물려주고 싶어하는 거야? 그거를 누가 좀 배웠으면 싶어하는 거야? 그러진 않은데.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누구한테 자꾸 조금 배웠으면 싶은 미련이 남아 있고. 뭐 세차 일을. 근데 나는 아직까지는 그만두는 걸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 2, 3년은 더 하게끔 보여요. 2, 3년? 2, 3년 더 하게끔 보여. 그러니까 너무 오래는 못할 것 같고.
그 하고 그냥 내비두어 엄마 아저씨 그냥 그거 하고. 아 저도 내비두긴 하는데 저는 이제 뭐 힘에 내 붙여 하니까 요즘 또 이 뭐 시국에 사람 한 사람 또 쓰기는 또 뭐 하고 혼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래도 2, 3년은 해요. 2, 3년? 끝나면 뭐 또 다른 거 뭐 어떤 걸 해야 되나? 그 아저씨가 뭐를 나중에 하는 거는 나중 일이고 아. 지금 당장은 그거를 그만두게끔 들어오지를 않고.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장사는 그동안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빴어요? 지금 한 1년 했나? 1년 동안은 힘들었어? 그냥 그래서 그래요. 왜 이 말을 하냐면 내가 엄마한테 물어보냐면 엄마 내가 엄마가 아저씨나 엄마나 일적으로 봤을 때는 잠시 고비는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막 남들처럼 저기 문 닫고 뭐 남들처럼 정말 그렇게 힘들어서 산이 죽니 그렇게 들어오지를 않아서 물어보는 거야. 엄마 고민 정도는 어느 가정이나 스쳐 지나가면서 잠시 잠깐의 그런 기복은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는 크나큰 점을 안 봐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